오늘 걸어서 시장 속으로 춘천 서부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이루어진 이곳은 60년대 초반 시장 상권이 만들어졌는데요. 90년대가 되어서야 건물이 들어서고 지금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하 1층에는 강원도 토속 음식부터 약과까지 다양한 음식을 만날 수 있고요. 지상으로 올라오면 서부시장에서 오랜 시간 자리를 지켜온 가구점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상과 지하에 각각 주차 공간도 확보해 손님들의 편의를 챙겼는데요. 생활의 변화에 발맞춰 변해가는 서부시장 함께 들어가 볼까요? 규모가 굉장히 크네요.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지하 1층에 자리하고 있는 식당가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넓게 자리하고 있는 한 식당으로 향했는데요. 가운데 자리한 저것은 바로 싱싱한 해산물이 들어있는 수조입니다. 그 안에는 가리비, 키조개, 문어 등 다양한 해산물이 들어있었는데요. 수조 앞에서 작업 중인 사장님께 다가가 봤습니다. 사장님 지금 어떤 작업하고 계신 거예요? 아, 저희가 가장 자랑하는 능이 해천탕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 식당의 메인 메뉴는 바로 대표 보양식 능이 해천탕이었습니다. 바다의 맛과 하늘의 맛이 만났다고 해서 해천탕. 닭고기와 각종 해산물이 들어가 영양가는 듬뿍. 거기에 능이 버섯과 각종 채소들이 들어가 풍미를 더하는데요. 저희도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바지락 칼국수와 닭 한 마리를 했는데 거의 그 장사가 안 돼서 접을 시점에서 백반도 추가하고 계속 메뉴를 새로운 메뉴를 늘리는 게 오늘에 왔습니다. 매일 아침 끓여놓은 육수는 닭고기와 마늘, 대추 등과 한 번 더 푹 끓여주고 닭고기가 얼추 익을 때쯤 바지락과 게 등 해산물을 넣어줍니다. 탕에 들어가는 순서에도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해물은 끓는 시간이 짧고 닭은 30분 이상 끓여야 되니까 서로가 그렇죠. 음식이 익는 시간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와. 이제 음식에 활용 점정을 할 차례. 각종 채소와 키조개, 전복 등을 올려주면 손님 상에 나갈 준비 완료. 그러니까요. 뜨끈한 국물에 먹거리 가득, 영양도 가득, 능이 해천탕 대령입니다. 해산물이 주는 깊은 감자의 향이 육수에 배어 국물의 맛을 더해주는데요. 아니 이거 먹으면 힘이 불고 거기에 마무리로 좋겠어요. 문어 한 마리를 통으로 얹어주면 진짜? 완성. 보글보글 문어가 익을 때까지 조금 더 끓여주면 되는데요. 먹을 게 너무 많아서 뭐부터 먹을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런 고민 들 것 같아요. 살아있는 그 해물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문어나 전복 이런 것부터 드시고 맨 마지막에 이제 닭을 드시고. 사장님이 알려주신 순서에 따라 문어, 전복을 먼저 먹고 조개, 닭고기 순으로 먹었는데요. 순서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닭이랑 싸우는 것 같네요. 노곤노곤한 봄 날씨에 기운을 북돋아줄 든든한 한 끼 능이 해천탕. 여러분도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걸 사실 혼자 먹기 아까운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 누구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은데 사실 지하에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한테 알려주지 못해서 아쉬운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음식을 좀 와서 드셔보시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시고 그리고 또 저희 또 장사 잘해서 또 사회에 좋은 일도 하고 싶습니다. 든든하게 한 끼를 즐기고 이번에는 상가 3층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에는 각종 사무실이 입점해 있었는데요. 복도에서 들리는 아름다운 노랫소리. 그 소리를 따라 도착한 곳에는 소프라노 민은홍 선생님의 특별한 공간이 마련돼 있었습니다. 서부시장 안에 또 이제 저의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악 말 그대로 성악 연구소여서 제가 성악을 하니까 성악에 대한 연구도 하고 그 다음에 아마추어 분들도 함께 가르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전공생들도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활발한 활동과 더불어 후배 양성에도 힘을 쓰고 있는데요. 저희가 방문한 시간에도 레슨이 한창이었습니다. 올해로 성악을 시작한 지 26년. 지난 유학 시절 본인의 경험으로 배운 성악을 나누기 위해 이곳을 만들게 됐습니다.
민우농 소프라노의 성악연구소에는 그동안 선생님이 지나온 성악생활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지난 2016년에 수상한 자랑스러운 대한국민 대상입니다. 이거를 받게 된 것은 제가 이제 봉사 활동을 조금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제가 가진 목소리를 이제 사람들에게 좀 많이 보여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소외 계층이어도 단 한 명이 있더라도 가서 어떠한 장소든 간에 가서 함께 즐길 수 있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봉사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받으실 만하네요. 이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없겠죠. 저도 선생님께 성악의 기초부터 배워봤습니다. 아, UPD 요즘 도전 정신이 엄청나요. 그러니까요. 오, 잘하는데요? 오, 굉장히 잘하는데요? 처음 하시는 거 맞아요? 제가 중학교 때 성악을 한번 했었는데 연습을 너무 열심히 해서 목이 쉬어가지고 대회 못 나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과거가 있었군요. 하나, 둘, 셋. 아니 근데 되게 잘해요. 와. 이게 성악소 그럽니까 지금? 어머, 중학교 때 참 잘 배우셨나 봐요. 연륜이란 것도 있잖아요. 점점점 무르익어 나가는. 근데 이제 그 울림 안에서는요, 또 다른 게 있는 게 희노애락을 잘 느꼈던 분들의 소리와 그냥 밝은 그거만 갖고 계신 분들하고의 소리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것도 공기 안에 섞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얼만큼 자기 자신이 잘 그런 감정을 느껴봤는지에 따라서 훨씬 더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선생님께 한 곡 부탁드려봤습니다. 이 정통시장 안에 성악이라는 서양 클래식이 들어와 있어서 많이들 놀라셨는데요. 그래도 정통시장 살리기를 위해서도 저도 성악한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함께 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한테 주신 이 목소리로 많은 분들께 더욱더 좋은 클래식을 가까이 갈 수 있게 만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감미로운 노래 선물을 뒤로 하고 다시 지하 1층으로 향했습니다. 식당과 사이에서 유일한 사무실이 있었는데요. 안으로 들어서니 카메라에 혼을 담아 무언가 열심히 촬영하고 있는 대표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딜까요? 저희 제품 만든 거를 이제 사진을 찍어서요. 이제 편집을 해서 유튜브나 동영상, SNS에 올릴 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품인데요, 이게? 네, 바람이로 만든 누룽지인데요. 저희 스프레드와 누룽지가 같이 이제 구성된 상품입니다. 올해 1월에 오픈한 이곳의 주요 상품은 누룽지입니다. 홍천의 유기농 현미를 사용해 전통의 맛을 살린 간식을 개발했는데요. 들어는 보셨나요? 바라현미 스프레드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몰도 오픈해 전국적으로 판매 경로를 넓히는데 도전장을 냈다고 하는데요. 진심이 느껴지네요. 청년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선정이 돼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젊은 여기 청년상인이기도 하고 같이 일하는 청년상인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젊은 층이 모이다 보니까 요새 트렌드에 맞게 이제 포토샵이라든가 이제 SNS 같은 부분도 잘 알고 잘 알게 되고 또 관심 있게 지금 진행도 하고 있습니다. 농협 축산식품부의 인정을 받는 홍천의 마을에서 현미를 받아 누룽지를 제조하는데요. 아침 간편식단, 간식 대용으로 개발된 상품은 현재 서울대학교 안에 있는 카페에서 오프라인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직접 먹어봤는데요. 누룽지 맛이에요. 네, 괜찮으세요. 그런데 여기 스프레드를 뿌리면? 네.
누룽지와 함께 즐기는 스프레드, 무설탕, 네. 무색소, 무방부제로 건강도 살폈습니다. 와우, 설탕은 안 들어있고요. 예. 약간 그 향도 나는데요? 다, 그 계피 향? 네, 맞습니다. 잘하시네요. 맞아요? 네. 저희 레시피인데. 아, 네. 그러니까 뭐 어른들뿐만 아니라 네네. 젊은 층도 많이 좋아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 다른 곡식을 활용한 다이어트 간식이나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스프레드 등 깨끗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어 나가고 싶다는 대표님. 그만큼 연구와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맛있는 누룽지를 만들 업체로 나중에 잘 알려지기를 기대합니다. 규모는 작지만 그 안은 풍성한 시장. 춘천 서부시장 상인 여러분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걸어서 시장 속으로 200년 전통의 영동 최대 시장 동해 북평장으로 향해 봅니다. 실갱이.